안녕하세요. 9월 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코로나19 금천구 확진자가 9월 8일 오전 10시 기준 78명이 발생했습니다. 7일에 발생한 78번 확진자는 독산 3동 주민으로 쿠팡 송파 제2캠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7번째 확진자는 용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시흥1동 주민입니다. 두 확진자 모두 기침, 인후통, 근육통의 증상이 발현돼서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되어 있고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9월 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을 강제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친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 이동이나 밀접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내 확진자 수는 218.6명으로 직전 주간 331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서 거리두기가 일정 정도 효과를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9월 7일부터 낮에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트나 아니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점의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카페처럼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게 됐습니다. 또한 학원만 한정되었던 비대면 원격 수업도 산업 현장 기술,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시행하는 직업 훈련 기간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내 취식 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요양병원 면회 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등 기존의 2.5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택배전달, 식사시중, 막말의 심부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높은 노동강도와 환자 갑질의 정신적 피로감이 위험수에 다다른 의료진의 마음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간호사, 의사, 병동 근무자 등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마음치유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진이 상담 가능한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에서 전문 상담사가 의료진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울대학교 유명승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의료진 3명 중 1명은 장기간 노동으로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고요. 10명 중 7명은 갑질 등으로 업무 중 울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높은 노동 강도에 감정 노동 피해까지 더해져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병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갑질 방지 대책과 시민 인식 개선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의료진의 우울감, 압박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로 전화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고열, 기침 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 현장활동 소요시간 분석 결과 출동에서부터 업무 종료까지 전년 대비 24분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열 기침 환자 이송은 7월 말 기준으로 2019년 12,912건, 2020년 13,010건으로 98건이 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구급대가 출동해서부터 소방서로 돌아와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활동시간은 2019년이 59분, 2020년은 1시간 23분으로 24분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환자 이송 거리도 선별진료소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19년에는 4.6km, 그리고 2020년은 5.9km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소방서로 돌아와 임무 종료까지 걸리는 시간도 2019년 34분에서 2020년 49분으로 14분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19 격리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 선정이 곤란하고
레벨 D 방역복 착용으로부터 폐기 처분 과정에 방역 조치 시간에 시간이 많이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8월 들어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속은 1주차 446명, 2주차 510명, 3주차 631명, 4주차 6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는 8월 1주차에는 28명, 2주차는 49명, 3주차 323명, 4주차 458명으로 점점 늘어나 3주차 대비 6.6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10호 하이선이 7일 한반도 동해지역을 관통한 가운데 금천구에는 큰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하이선은 어젯밤 9시 북한 함흥에서 소멸했고요. 이에 앞서 부산, 경남, 경북 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곳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금천구가 9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금천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인데요. 연령대는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 관계없이 1일 기준 6,000원 산당 1일 최대 3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문은 금천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센터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급식 지원은 음식점을 직접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쿠폰 또는 도시락 배달 등 청소년들이 상황에 맞게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또는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활성화되면서 지벨리 기업인과 근로자를 응원하는 지벨리 위크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5회로 맞는 지벨리 위크는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 서울산업진흥원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지벨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위해 진행하는 지벨리 문화산업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서 금천구가 주관한 행사는 온라인 수출 상담, 그리고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 특별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에는 IT, 정보통신 및 유망 분야의 해외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수출 상담의 참여 기업과 매칭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지원한 행사입니다. 또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특별 전시, 특별한 보통날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보통날은 지금의 지벨리의 근간이 된 구로공단을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로 대상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담긴 지벨리 위크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일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 장터는 구의 자매도시인 남해군, 고흥군, 청양군, 횡성군의 농수 특산물인 흑마늘 진액, 멸치 액젓, 구기마 분말, 더덕, 안흥찐빵, 석류 제품 등 22개 품목을 시중 가격 대비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홍보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후 지정 계좌로 이체하면 9월 20일 이후로 택배를 통해 순차적으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3차 사업 참여자를 9월 9일부터 충원시까지 모집합니다. 선정이 되면 10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요.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 개시일, 그러니까 2020년 10월 5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출생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이면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의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과 근로 조건은 시급이 8,590원, 그리고 간식비가 1일 5,000원이 지급되며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코로나 시대 분야별 환경정책과 시민행동 방향 등에 논의하는 코로나19와 환경위기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 토론회를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4일 개최한 코로나19와 환경위기 진단과 문제제기에 이은 2차 토론회인데요.
이번 토론회에 진행하기 위해서 기후, 에너지,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 등 녹색위원회 5개 분과와 2차례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는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교 교수가 코로나 시대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교수가 녹색 밥상과 방역, 자원순환 분과에서는 활동 중인 유미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은 코로나19와 자원순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개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패널들과 함께 분야별 환경정책과 구체적 시민행동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는 TBS TV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주간인 9월 1일부터 9월 7일을 기념해서 뉴노멀 시대 성평등으로 서울의 기준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9월 7일, 9월 11일, 9월 15일에 걸쳐 성평등 라이브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약칭하는 말입니다. 9월 11일 랜선 토크 콘서트는 청년세대 워라벨의 새로운 기준, 성평등이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9월 15일 라이브는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 라는 취지로 취업률, 승진 비율,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구조적 성차별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여성 동료이자 선배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김지영 앵커의 이야기 담은 책,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 라는 책을 북콘서트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이성호, 기술 신선순 PD였습니다. 라디오금천 뉴스라인은 마으심은 금천이니까 함께 만들어갑니다. 나 발음이 이러지? 선생님들 하시래요? 심한 자기감이 드네. 아니.